지난해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이 10%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인 상품이 만기됐을 때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으면 미리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. 금감원에 따르면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 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가 판매 중입니다. 적립 금액은 12조 5,52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7조 4,425억 원가량 증가했고, 지정 가입자 수는 479만 명으로 3분기 대비 약 88만 명 늘었습니다. 운용 중인 상품들의 2023년 연수익률은 약 10.1% 수준으로 당초 목표 수익률인 연 6에서 8%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.